그래도 파괴가 안 돼요.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220에 250도씨로 가열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예방법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럼 이제 8번으로 돌아가서 옳지 않은 거 골라주셔야 되거든요. 자,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, 토양하수 등의 자연계 널리 분포하는 그람양성 무화포 관균이고요. 그 다음에 건조 상태에서도 저항성이 강하고 식품이나 그래서 가건물에요. 장기간 생존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3번, 수분활성도는 0.87에서 발육하지 못해요? 가능합니다. 0.85에서도 가능한데. 자, 식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기기를 청결히 하고 2차 오염이 방지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. 옳지 않은 거 3번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8번의 답은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포도상 구균은요, 내염성이 가장 강해요. 식중독 균 중에. 그래서 가장 낮은 수분활성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했었죠. 그래서 0.87에서도요, 충분히 생육이 가능합니다. 발육하지 못한다. 예, 옳지 않은 거.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, 1번도 틀렸네요. 그쵸? 간균이 아니라 구균이요. 왜 그랬지? 자,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이 되네요. 수분활성 경우 0.87에서 발육 가능하죠? 네, 발육 가능해요. 자,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1번, 3번. 아, 제가 또 문제를 내면서 실수를 했네요. 웬만한 거다 잡아냈다 그랬는데, 이번에. 아, 두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. 자, 그래서 8번에 다 3번이 됩니다. 아, 1번, 3번. 자, 그 다음에 9번. 식품 성분 분석에 있어서 검체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. 자, 1번.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검체 채취 도구는 미리 간헐 멸균을 한 다음 검체 일건마다 바꾸어 가면서 사용한다. 그다음에 2번, 냉동식품을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요, 상온으로 해동시켜 검체를 채취한다. 그다음에 3번, 수분 측정 시료는요, 검체를 밀폐 용기에 넣고 온도 변화를 최소화한다. 그다음에 4번, 미생물학적 검사 시 검체가 균질할 때에는 여러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양을 채취한다. 이 중에서 옳은 건몇 번일까요? 네, 3번이죠. 자, 1번이 틀린 이유부터 볼까요? 미생물 검사를 해서 검체 채취 도구는 간헐멸균 하지 않습니다. 건혈살균을 하겠죠. 자, 그다음에 냉동식품 검체, 냉장식품 검체는요,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취를 해야 돼요, 기본은. 그 다음에 미생물학적 검사 시 이렇게 많은 양을 채취할 경우는 불균질한 경우죠. 불균질한 경우 많은 양을 채취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중에 제대로 된 건요, 3번밖에 없어요.